날이 풍선 많이 오고 어르신들만 찾아가서 노래하는 날수. 나이 먹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노래 있습니다. 자, 김명구 씨 소개합니다. 김명구! 지난번에는 또 멍멍이던 오늘 멋지게 그리고 마지막 날 오늘 여신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죠. 제가 새로 맞춰 입고 나왔습니다. 맞춰 입었어. 착한 참 고맙죠. 아주 멋집니다. 오늘은 이거 처음 봤어. 옛날에는 좀 지저분했어. 정신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예. 오늘 이제 해도 바뀌고 그래서 내내 어르신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직 해 안 바뀌었어. 내일부터 바뀌고. 내년에도 더 멋진 노래로 아마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무슨 노래 또 할까요? 예. 제 종로가 제2의 고향이라서 예. 종로의 사랑과 애환을 담은 노래 예. 종로 엘레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종로 엘레지 고맙습니다.
지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성실한 사람입니다. 어르신들만 계시면 어디든 간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그런 가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시다 나이가 좀 60대 중반 70대 가는데 60 나이 되니까 하각 때부터 노래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가수가 꿈이었어. 그래서 빵 장사다가 빵 집어치우고 야는 돈이나 보내야 되겠다. 아니야 돈이 아니라 가수가 돼. 좀 마누라한테 저기 뭐야 빵 장사 맡겨놓고 혼자 저렇게 뛰고 있어. 자기 꿈을 이루고 싶어서 나이 먹어도 자기 꿈을 이룬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한다는 거. 그래야 늙지 않고 오래오래 백수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